74만 여행 유튜버 원지가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 이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지는 7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여행 유튜버로 최근 ENA 예능 프로그램 지구마블 세계 여행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해 화제의 인물이 되었는데요. 상승가도를 타고 있는 현재 지속적으로 활동해도 모자랄 판에 원지는 갑자기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를 올렸습니다. 원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지의 하루 커뮤니티를 통해 많은 고민 끝에 유튜브 시작한 지 8년 차 만에 처음으로 유튜브 활동을 당분간 쉬어가기로 결정했다라고 지난 30일을 밝혔습니다. 활동 중단 이유는 공황장애를 비롯한 건강 악화와 번아웃이라고 밝혔죠. 원지는 오랫동안 혼자 여행하며 불규칙한 생활을 지속하다 보니 건강에 무리가 오기 시작한 것 같다라며 그동안 혼자서 감당해온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시기를 놓치기 전에 건강 회복에 집중하려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최근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신다며 감사함을 전하면서도 그런데 제가 워낙 폐쇄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내향적인 사람이다 보니 너무 감사 마음이 듦과 동시에 큰 과분함에 일종의 중압감도 같이 느끼고 있다라고 고백했죠. 그는 체력적 무리까지 겹치다 보니 가끔 외출 중 가슴이 답답해 구석에 숨어서 심호흡을 하고 다시 나와야 할 때도 있고 안 그래도 안 하는 외출을 점점 더 꺼리게 됐다라며 공황장애를 겪고 있음을 설명했는데요. 원지는 현재 소속사, 매니저, 편집자 등 어떠한 팀도 없이 유튜브를 전적으로 혼자 운영하고 있다라며 홀로 사업체까지 운영하다 보니 체력적, 정신적 한계가 온 것 같다라며 번아웃 증상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걱정을 살까 괜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웠다는 원지는 실제로 보면 또 굉장히 밝고 헛소리 좋아하고 똑같다. 다만 절대적으로 휴식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 이러한 과감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라며 그래도 제가 미리 촬영했던 재미난 콘텐츠들은 당분간 계속 업데이트되고 저도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말했죠. 끝으로 이제 운동도 매일 다니며 규칙적으로 먹고 여기저기 호캉스도 맘 편히 가고 부산집도 좀 내려가고 하면서 열심히 충전해서 돌아올 것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후 활동 중단을 알리는 커뮤니티 글이 화제가 되자 원지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그저 업로드 좀 쉬어간다는 이야기가 기사로 나고 난리였다. 놀래서 내용 지운 점 참고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해당 내용을 본 네티즌들은 부담감 잠시 내려놓으시고 잘 쉬다 오세요. 쉬겠다고 결단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지 보입니다. 그 선택마저 응원합니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힘내세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